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취득세와 재산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와는 논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시장의 신뢰감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세제 개편에 포문을 연 것은 지난달 13일 당정협의회와 19일 취임 100일 간담회입니다. 서 장관은 당시 취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취득세율은 낮추고 재산세율은 높이는 식으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사전협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부처 간에 뭐 실무자나 아니면은 그 윗선에서 따로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당정협의 때 뭐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자꾸 여론조성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거 내리고 올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장관께 국토부 장관께서 안전행정부는 재산세를 높일 경우 조세 저항을, 취득세를 낮출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국토부는 부처 간 논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있지는 않고 뭐 장관님께서는 그 어차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세제에 대해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말만 앞선 국토부의 세제 개편 계획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